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백화점, 포스코그룹주, 일양약품, 하이스틸, 효성첨단소재, 웰크론 한택 다갔습니다. 한국경제TV는 포스코그룹주, 일양약품, 한온시스템, 효성첨단소재, 하이스틸, OCI, 지니뮤직, 아프타바이오까지 담았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한국알콜 역시 포스코그룹주 들어가 있고요. SK하이닉스, 유진기업, 알체라, OCI, 한온시스템까지 선정했네요. MTN입니다. 포스코그룹주, 웰크론 한택, 하이스틸, 위지트, GKL, 일양약품, 한온시스템, 서연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겹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은 사실 어제만 해도 이제 뭐 증시도 좋았는데 사실 어제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듯한 느낌이 네. 들 정도의 사실 맞아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유통주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보시다시피 뭐 포스코도 있고 뭐 OCI도 있고 뭐 아니면 지니무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다 특징이 뭐냐면 다 각자 이제 개별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어느 업종이나 섹터가 뭐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각 개별 뉴스에 따라서 이게 특징주들이 좀 뽑아진 흐름인 것 같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또 약세장이잖아요. 급락장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뭔가 섹터가 좀 보이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에 개별 기업의 사람들이 그냥 집중하는 것 같아서 뉴스가 있으면 좀 접근을 하고 예. 없는 기업들은 팔거나 그냥 관망하는 그런 심리가 좀 펼쳐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쨌든 뭐 아주 뭐 특징적인 섹터는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장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마성 이슈성으로 흘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목을 본다고 하면 역시나 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겠네요. 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그 포스코. 네. 어제 뭐 저녁에 포스코 주주분들은 좀 많이 기쁘셨을 것 같긴 한데. 35조 잭팟인가요? 네, 근데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언론 보도도 나온 건 있는데 그 이제 누적으로 그렇게 그걸 계속했을 때 35조 원 정도 뭐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제 뭐 최대치를 뽑아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예. 그 정도 가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면 구입 당시에 예상했던 립튬 매장량이 한 22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말에 최종 확인된 게 이거 뭐 포스코에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 6배인 1,350만 톤이 이제 매장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거 3,000억에 샀는데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딜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지금 매장이 돼 있던 거니까. 근데 이제 리튬 이용,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2017년도에 11월 달에 그때 이제 킬로그램당 그 155위안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고점을 기록을 한 다음에 계속 좀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현재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77위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리튬 그 이 호수를 좀 인수했을 때보다는 예. 가격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냥 77위안 곱하기 이 1,350만 톤을 하면 한 증권사에서 이거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요. 17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대단하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채굴이, 뭐 채굴 했을 때도 불량품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보면 예상 채굴 가능한 그 리튬 총량을 여기서는 뭐 260만 톤 정도로 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엄청난 수치는 아니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지 이거 35조에 그냥 현혹되셔가지고 투자하는, 예,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리스크가 있다. 예. 아, 왜냐면 지금 포스코 시총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35조 원에 지금 못 미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오늘 포스코는 바로 상한가를 갔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예. 근데 이렇게 밀린다는 건 투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현실을 좀 뭐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음 오늘은 이제 그 뉴스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아침에 이거 분명히 크게 가겠구나 했다가 좀 밀려서 아쉬운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이 숫자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포스코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중국에서 감산을 합니다. 철강 이제 본업에서 뭐 중국이 지금 그 약간 이제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많이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 쪽에서 지금 철강 공장들이 많이 가동이 되는데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이 가동을 좀 중단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업인 철강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워낙 또 싼 기업이잖아요. 사실 예.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 어떻게 보면 호주에 대한 호주의 호수 이 가치를 보지 마시고 이 포스코란 기업이 되게 저는 잘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그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하잖아요. 예. 원래 소재 기업이고, 또 포스코 엠텍이란 기업이 그 자원 개발 같은 거 하거든요. 엠텍의 상승세가 정말 어제도 예. 상한가인데 오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향이 좀 큰 회사 중에 하나죠. 광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포스코가 이런 것들을 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다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리튬 가지고 우리가 양극 등의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그 광물을 수직 계열을 하겠다는 거죠. 한번 한마디로 그 모든 광물을 다 개발을 하고 조달을 해서 양극재, 음극재 만들고 이런 것들을 LG화학이나 뭐 삼성이나 SK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은 뭐 니켈이나 코발트를 다 외부에서 수입해다 씁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자체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 원가가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보다도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미 준비가 다 된 기업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이 뉴스에 의해서 조금 이제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저는 포스코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뭐 35조 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포스코가 왜 이걸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포스코 주가는 좀 재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6배 정도 늘어난 1,350만 톤이다.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전기차로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네.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35조 원의 가치만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포스코 그룹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네. 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2차 전지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좀 케미칼 쪽을 더 보길 좀 바라시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그룹주도 꽤 많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되게 많아요. 볼까요? 많은데 예. 이제 사실 핵심은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제 양극재 음극재 만드니까 물론 그쪽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엄청나게 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공략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포스코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본업도 지금 좋아지는 데다가 이 포스코 계열사들이 지금 이제 그런 사업들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예. 그 중심 역할을 포스코가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포스코에 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그럴 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 효성 첨단 소재. 예. 뭐 탄소 섬유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탄소 섬유가 수소를 이제 보관을 하려면 그 수소 탱크에 수소를 이제 그 주입을 해서 그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서 연료 전지에 딱 투입이 돼야 되는데 수소는 굉장히 어쨌든 이제 부피가 커지거든요. 기체다 보니까 예. 그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기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걸 금속으로 쓰면은 수소가 만약에 이게 터졌을 때 이 금속 용기가 깨져버린대요. 그래야 이 파편들이 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금속을 쓰긴 좀 어렵고 탄소 섬유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탄소 섬유는 이제 금속보다 월등히 강도도 훨씬 좋고 또 소재 자체도 되게 섬유잖아요. 부드럽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섬유의 쓰임새는 앞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일본의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가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효성 첨단 소재가 또 국산화에 그 2년 전에 좀 성공을 해가지고 작년에 드디어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가 뭐 도레이 첨단 소재만큼의 점유율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추격자 입장에서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것 같고 또 본업인 아라미드 섬유가 있으면 특수 섬유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장갑차라든가 뭐 장갑차 소재보다도 뭐 단단하다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그게 이제 방탄복에도 쓰인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소재인데 그 소재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이제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강도를 높여주는 타이어 코드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최근에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한번 뭐 수소도 좋지만
현재 그림에서도 본업에서 실적이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하는 그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격 매수 하시긴 좀 그렇겠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조정시마다 비중 확대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9% 넘게 오르고 있는데 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소 쪽에서도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업 쪽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수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수소 경제에 또 큰 장애물이 역설적이게도 친환경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친환경이라는 게 제가 어떤 건지 잘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친환경 문제라는 게. 친환경 문제. 그러니까 약간 거의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유해 물질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글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수소는 진짜 거의 무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사실 수소를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수소를 얻으려면 물을 전기 분해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생산하죠? 지금 당장은 화력발전이나 이런 데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생산을 하면 사실 그건 진짜 우리가 찐 그 그린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전기 분해하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해가지고 예. 전기를 얻어서 수소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겠네요. 그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그 동력인 전기를 이제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전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수소 자체는 무공이고 그다음에 가습기라 그래요. 수소를 뭐냐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 들어가서 이 동력원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일 때 그게 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만약에 이 배기가스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걸 기체로 바꿔줘요. 가습기. 그 가습기 만드는 회사 코오롱인더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미세먼지라든가 예. 우리가 이제 집에 있을 때 공기청정기 있죠. 그런 역할을 해줘요, 사실은. 오히려 이 수소차가. 그래서 저는 수소차를 뭐 환경적인 문제에서 보면 오히려 되게 좀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적인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기술적인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어쨌든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야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효성첨단 소재, 뭐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여러 가지 주력 제품도 호황을 얻고 있고요. 또 수소차에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급등했으니까 네. 조금 눌린 목이실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도 봐야겠죠?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 뭐 예. 아까 메타버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 관련 기업이고 네이버 자회사예요.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스노우 아시죠? 이 예. 사진 찍는 예. 그 앱 있죠. 그 회사가 지분 15.4%를 갖고 있는 뭐 결국 네이버의 뭐 손자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스노우 이제 사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인공지능 얼굴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좀 나타내 주기도 하고 뭐 CCTV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 표정을 딱 감지해가지고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그냥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지금 그런 어떤 이제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99%의 정확도를 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정을 많이 받았고 제가 그 한번 찾아보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예. 글로벌 최대 얼굴 인식 그 테스트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원에서 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기술력은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에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결제할 때도 사람 이제 얼굴을 인식할 때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랑 왜 연결이 되냐면 메타버스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야 돼요. 예. 나의 아바타를 만들 때 당연히 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인공지능 카메라가 있으면 나를 제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구현을 하겠죠. 한마디로 AR인데 AR과 관련될 때 이 어떤 그 카메라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바타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그 게임 안에서
뭐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메타버스니까 메타버스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알체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고 급부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실은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했지만 쿠팡 때처럼 너도 나도 관련주들이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안에서 진짜 관련주가 뭔가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알체레 같은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하드웨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안에서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VR 기기 있죠. VR 기기도 좀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그 안에 OLED가 들어가요. 디스플레이가. 왜냐하면 LCD는 잔상이 좀 자꾸 많이 남아요. 이게 응답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OLED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뭔가 구현을 하려면 5G 초고속 통신망이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좀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게 어쨌든 게임 안에서 내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게임 안에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BTS 공연도 보고 그러면은 콘텐츠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뭐 한마디로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아니면 엔터사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구현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역시 아직은 시장 초기니까 제대로 돈 버는 기업은 없어요. 이쪽에서. 근데 이제 좀 올해 말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서 여기서 점점 성장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기업들 옥석 잘 가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조금 더 활발한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영향력이 끼쳐질 때까지 좀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네. 네 그 전에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이제는 참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싸이월드 할 때만 해도 미니오피 때 저하고 닮은 듯 안 닮은 듯 아바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와 똑같은 아바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똑같이 만드느냐가 진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요새 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면은. 기술력을 또 알체라가 가지고 그리고 알체라가 거잖아요. 있고 또 네이버 가 가지고 있는 제페토라고 하세요? 아, 제페토가 예. 정말 그것도 요새 인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뭐 네이버가 그런 면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